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이게 하다 보니까 저는 들은 것도 없고 모르는 게 되게 많은데 벌써 이미 뭐 다음 주라든지 다다음 주 이런 게다 결정된 것 같은데 그때 좀 소홀함도 되게 많이 느끼고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니, 그건 타이밍이 안 좋았다, 장훈아. 그거 다 얘기하려고 우리 지금 회의하는 거 아이가. 사소한 오해를 방치하면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돌아온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거 기물이나 이런 건다 준비가 다된 건가? 다돼 있는 것도 있고 좀더 사야 될 거는 있어서 그건 제가 체크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까? 다들 고생했다. 작년에는 저희 그 간판 같은 거다 블랙으로 통일을 했었는데 올해 안 된다고 들어서요. 이제 2주 남았거든요.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그게 대동계 안 된다고 하시면 저희는 전부 디자인 컨셉을 바꿔야 돼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도전. 말은 참 멋지지만 시도하는 사람 피가 마른다. 내 생각대로 될까? 돈과 시간, 모든 것을 쏟아붓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냉랭하면 어떻게 할까? 결국 카페쇼가 시작되기 전까지 나는 극도로 예민해졌다. 아니다, 그래. 열심히 해야지. 내라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뭐? 오히려 사람이 없노. 오늘 뭔일 있나? 날씨가 좋아가지고 다 밖에 놀러 나간 것 같습니다. 좋은 커피를 좋은 가격에, 그리고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란 생각은 항상 가혹한 평가로 돌아온다. 손님이 없는 매장은 여전히 여유로움보다는 어색한 적막과 초조함만이 가득하다. 그래, 그렇지. 내가 무슨 랜드마크냐. 이거면 됐지. 아니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해보자, 한번. 사실 좋은 게더 많긴 많은데 조금 외로운 점이 있습니다. 대표라는 자리는 더 잘하기 위해서 외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대표가 뭔가 누리려고 많이 할수록 일하는 동료들이 힘들어지는 것들을 전 직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 스스로 그런 제약들을 많이 걸게 되고, 말조심을 많이 해야 되고, 또한 괴로움이나 힘든 것들을 좀 참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요즘은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면 직장 동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각자 감당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런 게좀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좋아하는 일 해라. 즐거운 일을 해라. 물론 제가 좋아하는 일이긴 하지만 저는 커피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 목숨 걸고 커피를 하자. 내 평생에 이것 말고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인생의 각오를 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저는 커피 말고 다른 일을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항상 상처들이 가득하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아주 쉽게 그리고 운이 좋게 잘된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듣기에 재밌는 에스프레소에서 보다 발전된 좋죠. 재밌어요. 아무래도 일단 다양한 커피 먹어볼 수 있는 것도 있고 확실히 밖에서 봤었을 때 사람들이 보는 시선 저도 똑같이 와 저기는 되게 다양한 커피 먹고 즐길 수 있구나 저런 데서 이러면 재밌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무언가를 즐기는 것만큼 확실히 일도 많고 해야 될 거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짐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견뎌내면서 서로 더 의지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확실히 더 빠르게, 더 멀리 보고 발전할 수 있는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되게 이상한 질문이기는 한데요. 저에게 있어 블랙로드 커피란 감사한 브랜드 회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2년 전, 블랙로드 입사 전에는 사실 커피를 좋아하는 한 사람 정도였지만 지금 1년, 2년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서 뭐 부족하겠지만 한 사람의 커피인으로서 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직원분들과 연합해서 뭐 대한민국 스페셜티 커피에서 조금 뭐 한 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선을 그어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블랙로드라는 브랜드는 정말 온전히 커피를 탐험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커피를 알린다라는 어떤 일이 사실 제가 커피포스트나 이런 회사를 처음 만들 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쌓이면서 우리가 가장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게 뭘지를 보면 다양한 커피를 소개하고 커피를 막 탐험하는 이런 것들이어서 블랙로드는 커피를 탐험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올해죠. 올해는 조금 더 탐험이라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스페셜티 커피가 어렵고 하는 사람들끼리 갇혀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우리 브랜드는 이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는 라이프가 이렇게 즐겁다 너무 재밌다 그리고 앞으로 바라볼 만한 분야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한국 스페셜티 커피 회사끼리가 아니라 진짜 다른 업계에 잘 나가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유니콘 기업들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어가는 게 진짜 큰 목표입니다. 블랙로드는 이제 매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시즌3는 쇼룸에서 탐험을 경험할 수가 있고 저희가 커피 도감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앱으로 즐길 수가 있고 쇼핑몰에서도 엄청나게 큰 변화점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담은 쇼룸을 서울에 만들 겁니다. 여러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지금 당장 환상의 커피를 커피 향유에 드라이베리 전분을 담아준 뒤 에스프레소를 담아줄게요. 바람을 걸은자 가스아! 나같이 나약한 사람은 원래 이런 조직을 이끌어가기 참 힘들다. 그래서 약한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잘 되면 약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되기도 한다.